네, 여러분 이번에는 음식에 대한 리뷰입니다. 네. 몸에 좋은 걸로 제가 요즘에 소식하기 때문에요. 야, 의자 이거 씨. 의자가 뭐 일단은 이렇게 올리브 하나 먹고요. 신선한 지중해 올리브 기름. 그다음에 이게 이게 뭐였더라? 아, 브로콜리. 예. 요즘에 좀 제가 브로콜리 먹겠습니다. 암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브로콜리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버섯이지 이게? 잠시 봐. 표고 아니고 무슨 버섯이냐 이거? 많은 게 뭐냐? 탕수육 버섯이에요. 탕수육 버섯. 탕수육 먹을 때 나오는 버섯인데요. 옆에 국병 사모님이 계셔갖고. 예. 저희는 소개 안 해주세요. 응? 아니 좀 오늘 그런 날이야. 조금 약간 그게 유쾌했어요. 소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합방 한번 찍으면 좋고요. 저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예비 유튜버들이 계세요 앞에. 예. 월산리 시스터즈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말했나요? 관심법, 관심법. 약간 홍보해 주셨네요. 월산리 시스터즈라고 있어요. 예. 손가락만 찍었어요. 손가락. 손가락. 입니다. 입국 담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항상 인간은 입이 문제예요. 입만 담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 그래 안 그래? 어, 귀신 얘기 좀 해봐. 해봐 이 새끼야. 아, 해보세요. 저 귀신 얘기 좀 해주세요. 옆에 귀신 보는 사모님이 계세요. 밤마다 귀신 봐요. 밤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 이런 얘기 못하겠다. 참아 이거는. 진짜 귀신 있습니까? 있어요. 그 중부대학교 기숙사에서 밤에 화장실 가면 귀신 나온답니다. 진짜로 막 있다는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 어땠습니까? 좀 얘기 좀 해줘봐서요. 거기다 저는 이게 똑같은데 또 먹거든요. 왜냐면 환경을 생각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환경 완전히 지금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먹던 데다 뭐 깨끗하면은. 어? 우리 인간이 개를 본받아야 돼요. 개들은요 자기 접시 깨끗하게 핥아먹어요. 인간은 뭐야 이게 먹은 거요? 몇 접시 먹는 거야 이거. 환경 다 오염되는 거예요. 다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왜요? 누가 쳐다보나요? 유튜버는 주위의 시선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이 훈련부터 돼야 됩니다. 어? 여기 한가운데 가서 애국가 한번 불러보실래요? 4절까지? 그러면 이거 전국구로 뜨는 건데? 저 그거 안 할래요. 영상 올려드릴게. 한가운데 가서 애국가 4절까지 알긴 아세요? 하긴 뭐 중학교 전교회장인데 그거 모르진 않겠죠? 예. 예, 그럴 겁니다. 예. 제가 찍어드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입니다. 민서예요. 쌤의 먹방. 잘
알듯이네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네. 5분 지났네요, 5분. 항상 유튜브에 이 집중력의 한계가 5분이에요. 웬만하면 5분을 안 넘기려고 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다시 퍼드세요. 아니 깨끗한데 이걸 갖다 좀 퍼드시라고 다시 여기다가 그 쌓아놓지 마. 또 쌓아놓으려고 하죠 지금? 옆에 있는 이게 국병 3호 새끼인데요. 참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지경이 환경오염 어? 바닷거북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일단 끊겠습니다 여러분. 예. 주변 사람들 자꾸 쳐다봐서 일단 끊을게요.